이제 마이바티스 쪽 챕터 4인데요. 마이바티스 쪽에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마이바티스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프링 JDB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과 마이바티스 연결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가 필요해요. 독자적으로 이 3단계에 걸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등록해야 된다. 어디다가? form.xml에다가. 지금 프로레이트는 설마 EX00를 계속 진행하고 있겠죠? 어떨 때 보면 숫자가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X00 맞네요. EX00 계속 추가하고 있고요. form.xml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썰어놓은 거 있죠. DB 관련 프로그램 오라클 해놨고요. 이제 DBCP 해놨습니다. 이게 CP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죠. DBCP. 이게 이제 DBCP 커넥션 풀,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풀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프링 JDBC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JDBC가 필요하고, 스프링 JDBC는 버전은 똑같으니까 그 여기 아티팩트 아이디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스프링에 해당되는 거 한개 찾으세요. 미리 살짝 올라가시면 여기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디펜던시를 한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90페이지 맨 처음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썼네요. 그 스프링은. 그래서 그맨 마지막 91페이지 그맨 위에 박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인데 스프링 다시 JDBC가 있으시고요. JDBC가 있으시고 TX가 있네요. 요 그대로 복사하기 하시고, 버전은 똑같으니까 여기 버전은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프링 TX 여기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에다 써도 되고 아래에 써도 되는데, 그 여기 교재에서는 위에다 썼기 때문에 TX를 위에다가 다시 선언해서 저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와 마이바티스 다시 스프링을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 올 전부 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Maven Repository 가셔가지고요. Maven.org 쪽에서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아티팩트 아이디를 써가지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그래서 엔터. 마이바티스 엔터 치시면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이제 버전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그 그룹 아이디가 org.mybatis입니다. 여기 요거 맞네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버전이 3.5.13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3.4.6이에요. 요 버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스, 오른쪽에 있는 버전스 클릭하시고, 저희가 이제 2페이지. 3.4.6.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게 약간의 차이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편하세요. 아주 이거 카피 투 클립보드 클릭하시면 이제 거기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바티스 붙여넣기를 좀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서 이제 버전에 맞게 3.4.6을 교재에 있는 대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마이바티스, 마이바티스 아직 스프링이니까 이제 다시 레퍼토리 가셔가지고 마이바티스 다시 스프링 이렇게 해서 다시 스프링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그이 그룹 아이디가 org.mybatis에 있는 그룹 아이디에 마이바티스 다시 스프링입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버전 보시면 버전은 1.3.2네요. 여기는 3.0.1 버전이에요. 이 업버전 되게 됐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여기 오버뷰 말고 오른쪽에 버전스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1.3.2 버전, 여기 스프링과 마이바티스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이 버전에 해당되는 걸 클릭해 주시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org.mybatis 그룹 아이디에 mybatis-spring 아티팩트 아이디입니다. 클립 카피 투 클립보드 클릭하시고 다시 form.xml 돌아오셔서 붙여넣기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F 누르시면 정렬 자동으로 해주죠. 자동으로 해줍니다. 여기에 밑에 있는 거는 스프링의 데이터베이스 처리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두 개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에서, 실제적으로는 스프링에서 스프링의 데이터베이스 DB 처리를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JDBC 요구 한 개만이고 트랜잭션 처리는 커밋과 롤백이죠. 롤백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바티스가 있고요. 마이바티스가 그 OR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바티스 요걸 이제 ORM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ORM 이제 프로그램을 함께 선택을 해주시고요. 거기 그거랑 이제 스프링이랑 연결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마이바티스와 스프링을 연결해 주는 마이바티스와 스프링 와 스프링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한 게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기가 짜고 있고요. 저장을 하시면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막 지나가면서 다운로드 막 하고 빌드하고 그 다음에 빌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세 가지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운로드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생긴 거죠.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 라이브러리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마이바티스 JDBC 있고 TX 있고 마이바티스 스프링 JDBC 있고 스프링 TX 있고 마이바티스 있고 마이바티스 스프링이 전부 다 다운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얘를 사용해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마이바티스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마이바티스가 자동으로 동작이 되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게 한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자바X에 데이터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션 풀에 데이터 소스가 있고 마이바티스에 데이터 소스가 있네요. 똑같은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각각 처리되는 내용이 틀리죠. 어떤 클래스를 이용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커넥션 데이터 소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데이터 소스라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동적으로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내용처럼 자동적으로 뭔가 동작을 시키게 하려면 이제 그 이 데이터 소스가 우리가 아무 데이터 소스가 아니라 마이바티스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91페이지 context.xml에 보시면 여기 그룹 아이디에 쓰시면서 이제 데이터 소스라는 것까지 히카리 CP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잘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시고 root-context.xml입니다. context.xm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다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이바티스를 동작을 시키기 위한 클래스 여기서 뭐 SQL, session, factory, bin. 그러니까 SQL 세션을 저장하고 있는 객체를 한 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커넥션 풀에서부터 데이터 소스를 꺼내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걸로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가 동작이 되도록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CP까지는 그냥 쓰시고요. 여기 설정 썼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에 해당되는 게 요게 지금 91페이지 위쪽에 있는 거죠. 위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아래쪽에 빈을 남겨서 만들어요. 빈을 남겨 만드시면 여기다가 빈을 만드시면 요게 마이바티스입니다. 마이바티스 객체가 생성이 되도록 마이바티스 예. 객체 생성 해서 이제 이게 실행하도록 만들어야죠. 실행하도록 이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되게 만드시려면 이제 얘가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얘가 요구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마이바티스가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 마이바티스에 해당되는 여기서 보시면 그 아이디가 SQL 섹션 팩토리니까 SQL 섹션이라는 것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섹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해서 실제적으로 구현을 하는 데이터 SQL 세션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완전 자동화를 위해서 뭔가 딱딱딱 들어맞는 설정을 딱딱딱딱 해주면 얘가 자동적으로 탁탁탁 생겨서 실행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처리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마이바티스 객체에 해당되는 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빈을 한 개 또 만들어주는 거죠. 자, 마이바티스가 생성이 돼야 돼요, 객체가. 그럼 빈이라고 쓰면 객체를 한 개 생성해준다.
생성해 주는데 여기 커넥션 풀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가져다가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 아이디는 저희가 SQL 섹션이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렇게 뭐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세션 이렇게 쓰시고 팩토리라고 그대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오탈자가 있으면 죄송한데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좀 다르죠. 자 이제 org 밑에 복사부처럼 이렇게 할 거라서 클래스 이제 여기다가 써줄 거예요. 아이디 썼으니까 클래스 써주시는데 클래스 이렇게 써주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틀리지 않고 잘 써야 돼서 지금 마이바티스 org.mybatis네요. org. 아, 근데 org가 없네요. 패키지가. 그럼 mybatis겠죠? mybatis. 3.4.6 이렇게 썼으니까, mybatis 여시고요. org. mybatis 열면 org.점 돼 있네요. org.점 돼 있으시고, 아파치. 지금 얘는 아파치가 눈에 보이는데, 클래스에서는 mybatis네요. mybatis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면 mybatis. 여기 없어요. 여기 없네요. 마이바티스 스프링 열어보시면 여기 나오죠. org.mybatis 나옵니다. 아 연결해서 스프링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쓰시래요. 순수한 마이바티스 아니고요. 지금 스프링 프로그램 짜니까 프로그램 스프링이랑 연결하는 걸 쓰고 있으시고요. org.mybatis 스프링 이렇게 패키지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스프링 안에 그 SQL 요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SQL 세션 팩토리 빈이라는 게 있다. 되시겠죠? 얘 생성해서 그 실행되는 프로그램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꺼내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SQL 섹션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copy quality the name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있는 데다가 붙여넣기 물론 빨간색 오류가 납니다. 점클래스 지우시면 이렇게 이제 오류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치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든 일이고요. 그냥 그 복사붙여넣기 하세요. 퀄리피드 카피 퀄리피드 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만 이제 복사붙여넣기 하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와 함께 복사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org.mybatis.spring 밑에 SQL 섹션 팩토리 빈 이라는 것을 이제 이 클래스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을 해서 그 SQL 섹션 팩토리로 얘를 꺼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팩토리 안에서 SQL 섹션을 꺼내 가지고 이제 코딩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DAO를 우리가 이런 거를 하더라도 DAO를 만들어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보시면 이제 그 이게 선생님 DAO가 없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프로젝트에 가보니까 DAO가 있던데요.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꺼내다가 SQL 세션을 꺼내다가 세션.select1 세션.insert 세션.update 이 메소드 한 개 쓰려고 이거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완전 자동화 시키면 좋겠죠. 지금 이 교재는 완전 자동화. 저도 완전 자동화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완전 자동화. 그래서 DAO를 만들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DAO를 만드는 걸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냥 그 소스를 보시면 아세요. 아, 점 인서트 이거 한 개 쓰려고 그거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거 정도는 자동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화 시키는 걸로 계산을 짜고 있고요. 여기다가 프로퍼티 위에 있는 데이터 소스 받아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프로퍼티 세터를 이용해서 프로퍼티 이름은 이제 데이터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으시고요. 위에 있는 거 레퍼런스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아이디만 맞춰주면 된다. 데이터 소스 아이디 맞춰서 하시면 여기다 집어넣어 준다. 되셨고요. 요 사이에 여기 프로퍼티하고 슬래시 프로퍼티 사이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슬래시 누르면 이제 이렇게 단독 태그로 만들어 준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래시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컴필레이션 아기먼트 해가지고 설정된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갈라치기 해서 뭐 빈하고 이렇게 슬래시 빈 사이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생략할 수 없고요. 여기 이제 그 태그인데 태그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태그 이렇게 프로퍼티와 슬래시 프로퍼티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슬래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래시를 지워서 이제 옛날 아까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 안에 무슨 태그를 쓸 수 있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태그들이 나옵니다. 배열 뭐 이런 것들이 컴필레이션 뭐 리스트 맵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 선언에서 쓸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많아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면 갈라치기를 하셔야 돼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현재 필요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거랑 연결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썼고요. 빈 객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운데 프로퍼티가 필요하니까 갈라치기를 한 거죠. 빈과 슬래시 빈 이렇게 해서 사용되고 빈 태그를 쓰시면 객체가 생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요거 테스팅 해보시려면 데이터 소스 테스트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예, 더블 클릭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테스팅 하는 걸 쓰시는데, 여기 이제 세터에서 데이터 소스라는 것은 요거는 추가로 내비두시고요. 요 밑에다가 변수 한 개 더 선언하세요. SQL 섹션 팩토리 변수 한 개 더 선언해서 걔를 아까 전에 빈으로 만든 거 있죠? 빈에서 요거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루트 컨텐츠 맥스멜에서 보시면 여기 돼요. SQL 섹션 팩토리 요거 받아내는 거죠. 받아내서 쓸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테스팅하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소스에다가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SQL 세션 팩토리라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해라. 그리고 테스트라는 것은 여기 오 테스트는 그냥 내비두시고요. 여기다 추가로 만들어라. 추가로 만들어 주세요. 자, 연결이 되는지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골뱅이 지금 프라이빗 변수, 한 개서 만드셔야 되고 SQL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SQL만 있는 게 아니라 SQL 뒤에 거 좀 쳐셔야 되겠네요. 세션 SQL 세션 팩토리에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네요.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만들어서 받아내라 이런 얘기죠. 팩토리 만들어서 지금 뭔가 생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개 만들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SQL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소문자로 돼 있는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SQL 세션 팩토리 이렇게 이제 변수를 한 개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세터 그 이렇게 오토와이어들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해서 쓸 거다라고 지정 자동 DI 적용을 한 개 시켜주시고요. 테스팅하는 메소드를 만들으세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이제 그 public 써주시고요. public void 쓰시고 지금 현재 테스트인데 테스트 my batis 대소문자 맨 앞자만 대소문자 쓰시면 되겠고 뒤에는 적당하게 알아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틀려도 같이 틀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맨 위에다 골뱅이 테스트라고 얘 테스팅 할 거예요. 테스트 골뱅이 테스트 제이뮤직 테스트 어노테이션 한 개 붙여주시면 테스팅을 합니다. 써주시고요. try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 try 작성한 소스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그 try catch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복사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이동 썼고요. 그 세션 이 커넥션을 사용하시는데 커넥션 앞쪽으로 저희가 SQL 문장도 썼는데 커넥션 앞쪽으로 뭔가 한 개 더 썼어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선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SQL 세션이라는 것을 SQL 세션 인터페이스고요. 거기다가 세션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션은 HTTP 세션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해서 사용하는 세션이란 뜻이죠. 세션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SQL 팩토리 SQL 세션 팩토리에서 세션 팩토리 변수 정하는 것을 쓰시면 점 쓰시고 오픈 열자 세션을 열자 DB에서 연결한 걸 열자 하시고 세미콜론 한 개 더 찍어주세요. 그러면은 객체 생성할 때 여기 한 개 선언 트라이 안에서 한 개 생성하고 두 개 선언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요것도 클로즈 되시겠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쓸 때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야, 오늘 이제 신기한 거 많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이런 DAO 프로그램 같은 건 짜지 않아요. 테스팅 할 때만 이제 좀 짜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드시고요. 그것도 이제 그 매퍼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 DAO 같은 프로그램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은 이제 짜지 않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냥 매퍼 방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쓰실 겁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 객체 생성된 거를 테스팅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게 생성 그 세션과 커넥션이 잘 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 나머지 실행하는 거는 다 하시면 되고 세션을 한번 저희가
그 로그.info에서 네, 한개더 찍어서 여기 세션을 한개 이렇게 더 찍어 보시면 이 객체가 생성이 돼서 잘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걸볼 수가 있으신 거죠. 내용은 동일하세요. 내 SQL 문장하고 그 커넥션 한개 꺼냈으니까 커넥션에 맞춰서 이제 next results에 만들어내고 BSMT 꺼내 가지고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데이터소스 테스트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런 에이즈 쓰시고 JUnit 테스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가고 계시죠. 네. 뭐가 오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쪽 데이터가 지금 찍힌 게 그래서 그 ORG 제락 여기서 이제 펄치 테스트 써셨고 데이터 소스 테스트 안에서 지금 날짜하고 히카리 CP에 해당되는 것을 찍어봐라 이런 거라는 게 하셨고 여기 디폴트 SQL 세션이라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아이바티스 세션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아이바티스라는 게 마이바티스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래서 얘네들이 그 마이바티스 3.xx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3.xx. 그전에 1.xx, 2.xx 초반 때만 해도 이게 마이바티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이바티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걔네들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이제 배포를 해서 계속 진행을 시켰던 게 마이바티스예요. 그러니까 그이 아파치 쪽에 있는 옛날 이름이 그 옛날 프로그램은 그대로 쓰겠죠, 패키지가. 그러니까 마이바티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이바티스라는 이런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시고요. 거기에 세션의 디폴트 세션에 해당되는 게 객체 생성이 돼서 잘 되고 있다. 시간 했고요. 시큐리 CP에 해당되는 커넥션도 지금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션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잘돼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류 없이 잘 진행이 됐네요. 자, 최종 방식은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